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두송반도 끝, 전망대는 없었고요. 두송반도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는 뭐냐면은 일로 쭉 가면은 그 구평 그 철강 단체, 철강 업체들 많은데 그걸로 빠지는 거고요. 일로 직진하면은 바로 이 산으로 앞에 빠지거든. 또 일로 가면은 그 모른 데로 갑니다. 모른 데. 그러니까 모른 데 이제 쉽게 말하면 다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윤공단. 예, 윤공단으로 이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도로로 가면은. 근데 막 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감천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감천항이라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감천은 저쪽 편이고, 여기는 지금 감천항이 아니고, 여기 지도가 감천항이라 하지 말고, 여기 지금 감천이 아니고, 이제 이 두송반도 이 반도가 다른데, 그냥 항은 감천항이라 할 수는 있지만도, 여기 지금 이쪽에는 철강단지 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건너편입니다. 감천은 건너편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기로 빠지는 겁니다. 예, 여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명이 이제 그뭐 저가 이래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갈매길 자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모른대, 예, 모른대 방향 가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성 혼자 올라오신 분도 계시네. 예, 그러니까 한 둘이, 예, 두 사람, 두 명. 여성은 둘이 와야 됩니다. 두 사람. 예, 두 사람 와야 됩니다. 2인, 차 이게 세 명, 뭐, 마이암 좋지만 차두 명. 이런 데는 한적한 곳은 두명 오십시오. 예, 두명 오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상 볼때 윤공단이 나왔습니다. 윤공단 나오면 이제 그걸로 쭉 가면 되거든요. 예, 아, 일단 요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윤공단이 산에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아, 요, 붙여놨네. 예, 요, 띠지 붙여놨습니다. 갈매길 2번. 요 밑으로는, 아, 예, 또 표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잘한 겁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해요. 예, 갈림길 있을 땐 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 저기 도로도 저 붙이나, 예, 그렇게 도로도 붙여놓고, 요건 알지만도 이제, 혹 산으로 갈지 모르니까 일어난 겁니다. 아, 저 산이 또 길이 있네. 이렇게 조금이 넓겠죠, 그러니까. 예, 갈매길이니까. 새 길은 알 겁니다. 예, 저잘 해놨습니다, 저는. 아, 이제 금방 빨리 좀 걸었더만도. 딱 되네요. 조금 쉬면 됩니다. 예. 아, 오늘 이제. 배터리도 다 닳을 정도로 막 촬영하겠습니다. 예.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한 2시간? 2시간까지 안 걸릴 테고, 1시간 넘는 걸릴 겁니다, 이게. 자, 전 중간에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 이 배터리를 쓰겠습니다. 이 배터리를 쓰기 바위에 붙여놨습니다. 예, 저, 예, 바위에 이렇게 예, 붙여놨습니다. 아, 하도 많이 땡길 것 같고. 이제, 포인트마다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데는 좀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뭐, 딴 생각 하면서 그랬다면, 그런데 딱 그거만 봤다 하면 기억나겠는데. 예. 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 보면 또그 앞에, 그게 안 보여요. 급한 그것만 딱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되죠. 유튜브는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하철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금을 다시 가장 낮은 걸 하세요. 가서 건치세요. 예, 건치고. 다음에 새로 할때 그렇게 하시고, 안된 다음에 새로 할때 그렇게 하시고,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 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인가 지나면 이제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금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와이파이인데만 쓰시면 되는데, 와이파이 그 잡히는 데 있어요. 그 지하철 안에, 지하철 역사 안에 되고요. 그 승차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됩니다. 집에서는 딱 맞춰야 됩니다. 집에서 와이파이하고 맞춰야 되고, 딴 데 가도 이제 이거 잡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띵동 소리가 납니다. 옆에서 소리가 납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거 유튜브에 막 찾아보면은 다중 뭐 공중 와이파이 사용, 뭐 공중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고 막 그걸 막 그 해놔야 돼요. 그걸 해놓으면 어느 날 되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 막 저는 잘 모르는, 저는 역사 안에서 되더라고. 예, 지하철 열차 안에는 하면 안 됩니다. 좀 애매한데요. 도로 아니고 땅처럼 생겼는데. 자, 산 올라가 봅니다. 예. 자, 지금은 저 몸은 지금 다대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두성반도가 아니고 일단 다대포로 진입했습니다. 산봉우리를 넘어 돌았었거든요. 아, 대선. 예, 대선 조선입니다. 아, 다 배 한 대 만들고 있네요. 배 큰 거 밑 독구 안에. 예. 그리 큰 배는 아닙니다. 아까 봤던 그리 큰 배는 아니고요. 그렇죠. 꽤 큰 배입니다. 대선. 예, 저거 한 대 같게 전 지구에 달아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한 대 더 만들고 막 이래 하고 또 인력 빼갖고 또 건설도 한번 하고 이렇게 돼야 조금 이제 버리겠죠. 대선도 건물 같은 거 짓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는 하니까 건물도 가능하죠. 예. HJ 중공업처럼요. 벽 한 2대 되네요. 2대, 3대. 예, 3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배를. 예, 3대입니다. 3대. 예, 보십시오. 전에 뒷공무니까 딱 만들었네요. 아, 이거 좋은 거 촬영합니다. 예, 좋은 거 촬영합니다. 세대입니다. 세대. 요거는 지금 뒷공문이 아직 안 만들고 있고, 앞대가리 만들었나고, 저거는 앞에 거는 뒷공문이까지 만드는 것 같고, 저쪽 거는 앞대가리만 있고 뒷대가리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그거 있고요. 예, 대선 뭐 규모로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배를 이렇게 만드네요. 딱 씌워놓고 뒤에 막 밑에 공간 안에 뭐 동글동글한 거로 옆에 여기 동그랑 이렇게 공간 나서 뭐로 야, 저걸 다 받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와, 산으로 밑으로 가지.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대선입니다. 하늘에서 딱 보이도록 잘 해놨네요. 딱 대선이라고 잘 해놨습니다. 아, 또 옆에 또 뭐 한 게 있네요. 있고, 하나, 둘, 세 대, 세 개 있고, 세 대 있습니다. 요거 도로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예, 그 도로 따라서 왔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 도로 돌아옵니다. 그 도로가 저기 돌아옵니다. 자, 이제 여기 산으로 도는 게 정상입니다. 예, 산으로 도는 게 정상입니다. 예. 대선이는 이제 길에서 안 보이죠, 이거는. 예, 안 보이죠. 대선이고. 그러니까 다대포 끝머리 있다 보니까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대선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여기 이제 나물캐로 오신 건데, 예, 나물캐까지 왔는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저 밑에서 캐진 바르고. 아, 여기 약효는 많겠죠. 약효는. 예, 약효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 또 막 좋은 데 와서 계시네. 몸에 막 병 다 나수겠다. 예, 병 다 나수겠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두 분 딱 저리 두 분씩 와야 돼요. 예, 예, 두 분씩 와야 됩니다. 아, 이거 못 비추겠네. 이제 돌아가시죠. 자, 두 사람씩 와야 돼요. 산에나 항상. 자, 무사고죠. 무사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자, 여성분들은 두 명씩. 예, 두 명씩 와야 돼요. 두 명씩. 자, 보세요. 자, 두 명씩. 자, 두 명씩 와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예, 두 명이 맞아요. 예, 두 명은 남자도 혼자 되지만 여성은 두 명이 와야 됩니다. 이제 대위 확실합니다. 이제 확실한데요. 한 대, 두 대, 셋 이렇게. 아, 이거 막 냄새, 냄새 막 매운 납니다. 막 그 저 쎄 냄새 막 올라옵니다. 막 송풍을 막 불어내니까 하여튼 어쨌든간에 아마 공장 안에서는 또 엔진 같은 그런 거 막 만들 거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일단 이것도 배거든요. 앞에 보는 것도. 근데 저런 식으로 저거 뭔가 뭐 딱딱 칸막이 아뭐 냉동 그런 거 배건데 냉동 그렇게 막 저런 데 다 담을 거 아니냐 싶고 하나 배 앞머리고 옆머리입니다. 앞머리고 배열입니다. 꽉 찼습니다. 일하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저 일자리에 다 필요한 겁니다. 한진중공 뭐 저희 또 한진중공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네. 자, 그게 바다에 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배를 어떻게 띄우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도, 저서. 아, 저 크레인에 들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몸을 뜹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못 하겠죠. 이 뒷소리입니다. 아, 이 뒷소리인데, 그 어떻게 저래? 저는 바다 깊어서 그렇나? HN은 바다 띄어서 만들던데.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아, 나물 캐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보이네. 예. 나물 주민은 많이 캐시는 것 같습니다. 가방에 꽉 담아 캐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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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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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산에 가서. 야, 인사 잘, 사람도 잘 안, 아니. 깜짝 놀라요, 사람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기사합니다. 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 앉아서 데크 나옵니다. 데크 어디까지 연결되려면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사하구,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서구 아니고. 아, 사하구, 요, 다들 보니까 이건 좀 되나, 잘해나 보시죠. 잘해놨죠. 자, 이게 지금 다들 해수욕장 아닙니다. 다들 해수욕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두성반도에서 U자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겁니다. 요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다들 해수욕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입니다. 빙 돌아갑니다. 예, 빙 돌아가고, 기차는, 열차는, 아, 저 열차는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하철은. 앞으로 이렇게 다대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이 있고 있거든요. 그 장님이 낮게 있고, 낮게, 그 다음에 다대포 항, 그 다음에, 다들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지나갑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갈라진데 데크로 내려갑니다. 갈매기 해놨죠, 이게? 네, 데크로. 자, 데크에 붙여놨습니다. 아, 이제 뭐, 지금, 오늘 한 80%는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제 어제 밤새도록 먹었다, 밤늦게 먹었던 이제 그 감자들이 싹 소화가 되고, 그래 제가 배고픈 게 없어요. 왜냐, 감자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제 공복감을 없애준단 말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공복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배가 고파진다 이 말입니다. 배를 고프게 하고 빨리 죽이려고 인간들을 빨리 죽이려고 그 나쁜 인간들을 더 먹이 갖고 그겁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더 잡수려시면 더 잡수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잡곡을 먹으면 잡곡을 많이 먹으면은.
제가 지금 약간 그 있는데 아침에 이제 오른팔 요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그 사이에 근육이 조금 이래 뭐 뭔가 찌릿찌릿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만큼 이 팔을 많이 쓰니까 아침 자고 나서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좀 이제 피곤하면 좀 사라졌고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11시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2시, 2시, 3시, 4시간, 저 4시간 반 정도 지금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시, 오늘 다시 한 6시간 충분히 걷죠. 집에서 30분도 걸어내라고 했지. 이게 지금 11시부터 제가 걷기 시작했으니까, 10시에 집에서 나와갖고, 11시, 예, 걸어와서 11시, 예, 계정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야, 자, 계정에서. 예. 술 좀 마릅니다. 아까 물 한 두 번 먹었어요. 올 때 소금물, 연한 소금물. 소금물 먹는 이유는 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먹는 겁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소금물 뭐 괜찮냐 안 괜찮냐 잘 모르겠어요. 그 효과 그런 건지 맹물보다는 소금을 좀 더 먹는 거 아닌가 싶고요. 길을 막았습니다. 바위가. 자, 여기는 데크가 없고요. 이제 길 아닌 곳은 데크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하구에서. 사하구 잘하는 거죠. 오호, 밑에는 이제 길 좋은 걸로 내려가네. 와차, 와차, 와차. 좋아, 좋아요. 사하구 잘합니다. 이거 잘하고 있어요. 저 서구 쪽에는, 길 같은 건 딱 되어 있습니다. 요 길 같자. 요까지만, 요거만치라도 해주면 감사한 겁니다. 요거만치라도 해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약하고. 그러니까 다들 해수욕장 와갖고 이걸 뺑 돌아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두송 반도 끄트머리 그 여기서 올라가면 그리 많이 안 멀어요. 예예 공장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근데 다들 보면 공장이 없지요. 제조업체 철강 이런 거 없지요. 예. 자, 여기도 의자 한 개 있습니다. 잠시 한 3분만 쉬겠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착각한 게 있었네요. 왜 그랬냐니까요. 여기 지금 두송 반도입니다. 두송 반도. 그러니까 두송 반도인데, 요 산봉으로 산봉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다대포는 이쪽이거든요. 다대포는, 그러니까 다대 아파트 단지고, 옆에 해수욕장 있고, 요 다대포인데요. 요가 다대포인데요. 윤공단은 저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윤공단은 간다는 소리고, 제가 산 정상에 윤공단 있는 건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보니까 이게 두송 반도거든요. 그 반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대포는 모른대고, 이거는 또 두송 반도. 제가 두송 반도 산을 타고 있거든요. 그 두송 반도하고 모른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산 타기는 그건 틀린 말. 전 착각한 거예요. 뭐 오산 종지라면서 이거 옆에다 이렇게 간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럼 쟤는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안 가고 그냥 이제 윤공단을 가봤기 때문에 해수욕장까지 뭐 가더라도 저는 그것은 이제 타고 나오면 되는 거고, 안 가더라도 요 낙계에서 또 그 전에 그 또 지하철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나올 수 그래요. 내려가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뭐 풍광 좋고 하면 좀 더 가서 해수욕장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공단까지 해수욕장 윤공단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건너편에 저기 휴미끼리 보이는 게 저 다들 모른데인데 저까지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저는 다 해수욕장에서 끝을 이제 낸다 이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가 앉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는 뭐 착각한 거예요. 저 산에 있다 보니까 두송반도 그 지도서 아까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두송반도. 금방 좀 전에 운동화 그 우둘두둘한 요 트레킹이 되다 보니 끄트머리 넘어질 뻔했어요. 금방 순간적으로 바위 끄트머리 설리 들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항상 잠시 그랬어요. 좀 쉬다가 그랬어요. 근데 계속 걷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요는 지금 요 다대포 낙계항이나 뭐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낙계항이 되고 저쪽 이제 끝이 그런데요. 이제 그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 다대포 그거는 맞긴 맞는데 요 다대포 그러니까 다대포가 전에 그 있었는데 해변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해변
다대포 그 저 모른 데서 내려오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 미역다고 하는 있었거든요. 저희가 저 건너 갔던데, 예, 저 건너 그쪽에 저 해변 저 예 저 나온 것 예, 같습니다. 이거 대순 조선이고, 자,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평생 처음 온 진짜 평생 처음 온 겁니다. 이거 제가 거기 바로 이제 산으로 가면 제가 미랬을 건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이제 딱 정신이 드는 거죠. 이러면서 밑으로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길이. 자, 이건 데크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그냥 내려갑니다. 밑에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또 산으로 가나?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성반도, 그러니까 구평동, 구평에서 근데 끄트머리, 예, 구평. 예, 구평. 구평에서 끄트머리. 와, 여기서 지금, 갈매길. 일로 해놨네요. 아, 요, 그대로 필터 내려가면 됩니다. 아, 이미터죠. 좀 무슨 조개 잡나. 네. 아, 오늘도. 예. 네. 내려갑니다. 아, 이거 뭐. 이거 뭐.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지. 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 저를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예, 바닷물이, 그럼 바닷물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떠밀려오는 거 예, 잡고 있습니다. 예, 부부께서. 자, 저는 이리 바로 가겠습니다. 앞에. 아, 이거 절벽입니다. 예, 절벽입니다. 예, 절벽입니다. 예, 요,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갈매길. 예,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화살표. 예. 아, 여기도 막 부지 많습니다. 이거, 공터. 뭐라도 하겠는데, 아까 여기서 뭐 길이 보였는데? 아, 그래서 일로 갑니다. 예, 길이 다 보였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 때는 또 열려 해놨습니다. 올라가라고. 예, 두성반도 예, 가는 겁니다. 자, 이래갖고 뺑 돌아간다. 구불구불 해갖고 이제 해수욕장을 해갖고 이제 그 윤공단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윤공단 우리는 안 갑니다. 아, 오늘도 많이 걸었습니다. 예, 많이 걸었습니다. 잘 때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 막, 한번 먹어봤어요. 테스트 한다고 막. 막, 한번 먹어, 감자라서 막 먹어봤어요. 또, 금방 딱 쪄놓으니까 맛있더라고. 예, 갈매길 모른 데 해놨죠. 3점 몇 키로, 예, 3점 뺑 돌아가야 되는 30 메트로, 이제 두성반도, 이제 2키로 걸어왔고요. 예, 해놨습니다. 자, 인간 내비게이션. 예, 갈매길 소식 TV. 예, 인간 내비게이션. 그, 언제나 딱, 뭐, 여와인드 새끼하고 빨빨가 딱, 그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 어디 위치에 가갖고, 검색해 갖고. 예, 예. 그, 미리 하루 전날 딱 보고, 딱 가시면 되고. 그, 두성반도, 두성반도 딱 치면은 관련되는 거 몇 개 딱딱 봐고 필요한 거, 그것만 지금 딱 알아놨다가, 어떤 지점을 갖고 이제 그거 딱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길을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요 화살표, 요것도 붙어 있으면 다 보입니다. 자, 요 지금 어딘가 제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도 되어 있습니다. 예, 지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지금 감천에 그 비슷하네. 그 선진화 단지 있고, 제가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예, 선진화 단지 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자, 제가 저 말씀드린 것이, 그, 자, 두성 전망대는 없습니다. 두성 반도 끝인데 전망대라 일어났다고. 전망대가 아닌데. 전망대가, 자, 제가 아까 이 말하는 거예요. 전망대가 없다.
조성반도 끝이고요. 여기서 이 길을 쭉쭉 왔다가 요 걸어 내려왔다가 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두성반도 여기까지 두성반도고 여기까지 두성반도입니다. 이걸 두성반도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단어고요. 현재 지역입니다. 제가 그럼 여기가 화장실 옆에 있네요. 여기고 그래 이제 열을 딱 가면 낙계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대표역이 있고 다대해수욕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이로 돌아가고 촬영하고 여기까지 가겠는데 이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요 배터리가 여기까지는 옵니다. 제가 언제 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확인해보고 그래 지금 배터리를 지금 알중하게 감싸보자. 좀 중단해보면은 또 잘못될까 싶어갖고 여기까지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럼 촬영을 여기가 갈매길 이제 여기는 끝났고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나 그럼 제가 요 다대포항에 들어온 거요. 다대포항까지입니다. 요 다대포항 요 두성반도로 끝났습니다. 요 다대포항입니다. 다대포항인데 다대포항으로 제가 들어온 겁니다. 요 감천항에서 다대포항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요도 다대포항으로 볼 수 있지만도 제가 촬영을 끝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무슨 국립학교 있습니다. 두성중학교입니다. 두성중학교까지입니다. 자, 두성중학교까지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두성중학교까지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손님 오시는데 지나가는 거 보고, 자, 이게 두성중학교입니다. 자, 두성중학교 제가 쳐다보면서, 이게 두성중학교입니다. 이게 두성중학교 모퉁이 있는데, 여인이요. 자, 이게 두성중학교입니다. 두성중학교인데, 이게 뭐 조금, 두성중학교 보입니다. 자, 두성중학교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성중학교까지입니다. 두성중학교 보입니다.